안녕하세요. 부지런 TV입니다. 오늘은 영화 퓨리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 일반적인 전쟁 영화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잘 알려진 브래드 피트가 주연입니다. 포스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 퓨리. 11월 13일에 아직 내한을 했던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 로건, 레몬, 한국에서 좀 만난다. 이미 뭐 지나간 거고. 일단 포스터는 대부분 뭐 영화 내용 나오는데 굉장히 좀 고독한 느낌의 한 남자, 브래드 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 엄청난 일을 좀한 건가 보죠. 또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흐리고 그리고 퓨리 뭔가 대포 같은 게 보이죠?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최고의 전쟁 액션 대작.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메인은 탱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탱크 부대의 인원입니다. 이 하나 둘셋넷 다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게이 신입 2등병? 네, 암튼 나옵니다. 처음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전쟁 영화인데 약간 뭐랄까 기독교적인 느낌이 가미된 그런 영화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차 세계전은 당시에 실제 탱크 퓨리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차 부대를 이끄는 워데디 브래드 피트에게 최전선에서의 전투 명령이 떨어진다. 하지만 남은 건한 대의 탱크와 지쳐버린 부대원들뿐. 게다가 지원군으로 경력이 전무한 신병 노먼 로건 레먼이 배치되고, 워데디는 단 5명이 적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최소의 인원과 최악의 조건 속,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한 워데디. 그와 그의 부대는 생존 가능성 제로. 최후의 전쟁터로 향하는데,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전장의 리더. 워데디, 전쟁 초병 신병 로먼, 신념의 포수 바이블, 진격의 운전병 고르도, 다혈질 장전병 토네스 이렇게 나옵니다. 하디슈 제작부터 주연까지 강렬한 카리스마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할리우드 라이징 스타 로건 레몬. 라이징 스타. 로건 레몬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라이징 스타 로건 레몬 연기파 변신 샤이야 라보프 합류. 트랜스폼에 나왔던 분 아시죠? 이분 이름이 샤이야 라보프네요. 이름은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런 전쟁 영화는 없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탱크 퓨리 등장. 셔먼 탱크 vs 티거 탱크의 격렬한 전투. 리얼한 액션. 스펙타클한 스케일. 적진 한가운데 단한 대의 탱크와 5인의 대원. 숨막히는 긴장과 뜨거운 드라마가 전하는 묵직한 감동. 그래비티 음악, 기술 감동. 엑스맨 프로덕션 디자이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의상 감독, 최고의 전쟁 액션 대작을 위한 최정상 제작진 총 출동. 영화는 일단 볼만합니다. 액션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그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바뀔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 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처음에 그 탱크가 많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는 거죠. 타격을 맞고 나중에 결국 탱크 한 대만 남게 되는 겁니다. 탱크 한 대가 맞게 되고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싸우는데, 그것도 싸우다가 탱크가 또 고장에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없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 독일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전쟁 영화예요.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굉장히 조금 액션적인 부분이 가미됐지만 남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기독교적인 느낌이 있는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화 퓨리였고요.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벌써 내렸나 모르겠네요. 돈 아까운 영화는 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볼만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래드 피티가 주연인 영화 퓨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